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엔화 약세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산물을 강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영향으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중국발 악재로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박종현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강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한 추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이제 미국으로 점차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에서 통화가치 절하에 대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로존하고 일본에서 이제 디플레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아시아 증시나 또는 유로, 그 미국이 전체적으로 조정 구간에 접어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준비된 표나 그런 걸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표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달러와의 그 광범위한 강세 흐름이, 미국의 수입물가나 국제유가를 동시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의 이제 그런 미국의 디플레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연준 같은 경우는 FOMC 그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 수준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물가에 대한 평가 수준을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미국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그 국제 시장에서도 지금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5년 만기하고 10년 만기가 전체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런 이제 채권하고 거의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거가는 이제 그런 자금하고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그 해지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면서 물가 연동체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그런 전적으로 그 달러화의 그 초강세 현상에 이제 기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잠깐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 표에 보시죠. 그 반면에, 5년물, 예, 조금 만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화 초강세, 이런 게 되고 있는데, 이걸 그 원인을 잠깐 분석을 해보냐면요. ECB하고 이제 그런, 타국가의 그 엇갈린 이제 통화 정책 구도 때문에 그 유로존하고 그 일본의 그런 디스플레이 압력이 점차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조정 또는 기간 조정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한 그 표를 잠깐 볼게요. 다음 준비한 이렇게 표에서 보시면은, 먼저 글로벌 경기 회복을 그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 그 기대 심리, 그 인플레 그 자산으로 대변하는 그 이머징 마켓 증시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저기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그 이머징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5년물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MCI, 그러니까 아시아 이머징 지수, MSCI 이머징 지수도 지금 덩달아가지고 같이 하락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11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거의 유사하게 5년물하고 그다음에 MSCI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온 걸 감안을 했을 때 MSCI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5년물 따라가지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다음 준비된 표를 볼게요. 코스피하고 5년물하고 비교를 해본 차트입니다. 잠깐 그 표를 보시면요. 코스피하고 5년물을 비교해보면은 거의 예, 유사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그런 절하가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도 점차 그에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준비된 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의 그 표인데, 잠깐 볼게요. 그동안 신흥 아시아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2014년 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대만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뭐,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우측에 2014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분화 또는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계속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왔었는데 8월 말부터 또는 9월 초부터 한국이고 인도고 대만이고 갑자기 갑작스럽게 자금을 조금 이탈 또는 빼내가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뭐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뭐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뭐 약간 살짝의 뭐 그 급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더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관점에서 그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강도가 점차 이렇게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뭐 기존의 뭐 주도 업종 구도 그 관련 주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그런 내수 업종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환율적인 뭐 엔저나 뭐 이런 거를 뭐 고려를 해봤을 때도 수출 주도 업주보다는 내수 업종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예, 보이시죠?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쪽 수출주도주는 별로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없었죠. 그에 반해서 소비 내수주가 거의 한 25% 이상 예,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적인 측면 때문이라도 그런 뭐 기존의 수출주도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내수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음 준비된 표를 볼게요. 그 내수주를 또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내수주를 구분을 해봤는데, 뭐, 통신이, 내수주에는 통신이나 음식료, 전기가스, 유통, 제약 쪽이 이렇게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보통 이제 유통하고 통신 쪽, 이쪽으로 이제 조금, 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료나 제약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통신주나 유통주가 더 강세, 내수 업종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저가 다시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내수 업종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준비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준비된 표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제 저 이제 엔저 관련된 엔저 관련한 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2008년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로 전체적으로 그 엔저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금융위기 때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도래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시장에서 수출 주도주들 경쟁 관계 있죠. 일본하고 뭐 자동차니 전기 반도체니 거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게 수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저가 지금 최저점, 예, 거의 금융위기 때처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주는 저게 다시 강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힘들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략을 내수 업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이상루의 한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한국 주철관이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아직 머물고 있어서 이번 승률은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전체 승률은요, 24승, 21무, 11패가 되셨습니다. 한국 주철관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무승부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쵸? 어차피. 결국에는 뭐 방송에서는 수익이 나타나지 못했지만 결국에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무승부나 아니면 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뭐 한국주철강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곧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맞죠?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에 시간적인 부분 자체 안에서 이제 달성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어버렸어요. 주가가. 그러면서 거래량도 하단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뭐, 물량 체크 과정이라고 조금 봐야겠죠. 자, 이 한국주철관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이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싱크홀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에 대한 교체,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노후화 자체가 모든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체 주기에 맞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업들은 시세 자체를 그럼 평소 때는 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번에 지금 2008년도에 한번 시세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2014년도 현재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그만큼 올리겠다는 조금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주철관 지금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뭐 심지어 저희 그 공개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심한 말까지 쓰면서 이 종목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 강하게 조금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주철관 지금 좋은 종목이고요. 다만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1%인가요? 그 정도밖에 오르는 모습 못 보였기 때문에 무승부가 됐다는 점 꼭 양해 말씀드리겠고 대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 수익 날 때까지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될 것 같고요. 꼭 보유하시고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승부였던 종목들이 나중에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오늘 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참 좋은 레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것도 기고 있는 종목이에요. 옆으로 박수권 뚫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지금 딱 만 원 세종대왕 올라오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주가 추이를 보시기 전에 참 좋은 레저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우리가 조금 아셔야겠죠. 참 좋은 레저,
이름이 어떻습니까? 아, 레저 스포츠에 대한 기업인갑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나시겠죠. 그리고 여행에 대한 기업인갑다. 예, 맞습니다. 자, 레저라고 하면 우리가 특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자전거 열풍이 있겠죠. 고가 자전거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자전거를 파는 업체.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여행에 대한 부분. 여행이라도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한국, 코리아에서 장거리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 빼고, 미국 빼고, 그러면 유럽, 유럽이 되겠죠.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장거리 여행이 됩니다. 자, 그 유럽에 대한 송출객 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자, 하나투어하고 모드투어의 유럽 총 송출객 수로 보시면, 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요, 아,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연장선상에서 한가해야지 더 생각을 한다면, 자,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마진이 많이 남겠죠. 자,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남고 있다라는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다두 번째 그림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인천의 출국자 수에 대한 표입니다. 자, 출국자 수가 2014년 2분기까지 어때요? 횡보로 하는 권역이었죠. 자, 어떤 여파가 있었죠? 자,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세월호 여파가 있었죠. 세월호 여파로 지금 주가 자체, 아, 그, 지금 출국자 수 자체 크게 늘지 못했다는 거죠. 아, 아픔을 함께 하자. 라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3분기, 자, 10월달, 10월 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글날,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달아 지금 징검다리 휴일입니다. 2주 연속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출국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봤을 때이 출국자 수 자체는 더욱더 4분기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10월에 연휴가 많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위축된 예액 심리가 회복 국면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대한 여행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좋은 레저. 이제 다시 한번더 체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 유럽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고. 자, 참 좋은 레저의 주가 추이는 어떤가요? 아, 자, 공, 다시 한번 더 상단 자체, 박수권 상단에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동종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레드캡 투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차트가 잠시 안 뜨죠. 자, 떴네요. 아, 레드캡 투어도 어때요? 지금. 자, 고가 권역으로 지금 뚫고, 자, 올라가는 권역이죠.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는 모습이고. 자, 하나투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어도 다시 한번 더, 하단 권역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행자에 대한 부분, 여행에 대한 업황 자체는 지금 이미 바닥권을 찍고 기조 효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중에서 왜참 좋은 레저를 골랐냐? 자, 참 좋은 레저는 어떻습니까?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만큼 시세 자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바로 EPS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을 골랐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여기에 갭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갭 자체는 뭡니까? 아, 가격적인 이격이죠. 자, 가격 이격 자체를 어떻게 바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저가 자체를 올리면서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앞서 있던 이 봉, 자, 월봉에서 8월봉입니다. 자, 8월봉의 하루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월 봉을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하단권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물권역에 딱 정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9,600원에서 많은 때까지는 지금 상당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좋은 가격대고요.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주가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여기 하락할 때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어때요? 다시 한번 줄어듭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거래량 원래 주가가 빠질 때 투매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투매가 안 나오고 왜 하단 권역에서 더욱더 많은 거래량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은 주가를 올리려는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모습이 조금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 동안 꼭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고, 자, 매수가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9,610원 꼭 기억하십시오. 9,620원 아니고 9,610원대 꼭 손절선으로 기억을 하시고, 자,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종목군. 어차피 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저번 주에는. 하지만 뭐 무승부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참 좋은 레저를 비롯해서 어제 종목도 그렇고 다음 주는 연승이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꼭 지켜보시고, 사시진 않더라도 그러면 관심 종목이라도 꼭 넣어두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월에 있을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가 참 좋은 레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택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김진경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2031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577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는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또 이제 중국의 오늘 이제 HSBC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주가에는 당분간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주가가 좀 밀리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수형주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의 지수의 경우는 2030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좀 한 60선 부근이 한 2036선 부근에서 한 2070선까지 좀 당분간에 이제 박스가 흐르니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워낙에 지금 연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다가 이제는 좀 피로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이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경우는 현재 좀 260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인데 어제 외인들이 좀 9,000계약 정도의 좀 매도를 보이면서 어제는 그 급락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뿐만 아니라 좀 현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지수가 변동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아직 뭐 정확한 이제 그 지수가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오늘도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예상치 못했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었고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2028선에서 좀 시작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약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2030선을 좀 회복을 하는지 여부도 다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577선에서 강보합권으로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상승에 따른 좀 피로감을 위해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재차 5일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장 초반부터 좀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 따른 이런 부담으로 해서 코스닥마저도 좀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환율 지수의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가 좀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1040원대 그 초반대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증시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추분절로 휴장입니다. 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살짝 반등 나오나 싶더니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넘는 하락 출발이고요. 포스코 역시 1.69%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 그동안 흐름 좋았는데 오늘 2.66%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KB금융도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빨간불이 많이 보이죠. 셀트리온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다음도 1.42%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GS홈 쇼핑과 서울 반도체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의원님. 네, 일단 뭐 코스닥보다는 역시나 아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고요.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파란불이고 그나마 좀 강하게 시작한 업종은 보험 그리고 비금속광물 그리고 기계 업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업종이 덜 빠졌냐 뭐 이런 거를 좀 가려야 될 정도인데 일단 보험 업종 내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이런 종목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은 뭐 시멘트주들이 많이 되고 퍼진 데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글라스주 그러니까 유리 관련주들이 좀 좋네요. 삼광글라스, 한국네와 한국유리, 한국석유, 티웨이홀딩스, 벽산, 대림, 비엔코, 성신양회 이런 종목들이 좀 이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고 그나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행이 좀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 NK, 나라 KI, 우신 시스템, SNTC, 세원셀론텍, 조선선지, EN3, 대동공업,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삼익 THK, 참 엔지니어링, 계양전기, 한신기계, 한라비스테온공정, KC코트렐, 삼화왕관, 두산엔진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료도 지금 막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는 사조시푸드가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보혜양조, 사조대림 그리고 CJ시푸드, 동원F&B, MH메탄올, 빙그레, CJ시푸드 그리고 동아원, 대한제당, 삼조해표,
오뚜기, 그리고 선진무역, 삼양식품, 삼양산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일단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데 한솔 아트원 재지, 그리고 신풍 재지, 동일 재지, 이건산업, 한국 재지, 선창산업, 수출 포장, 한창 재지, 신대양 재지, 테린 포장, 무림 PMP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와 더불어서 금융주도 플러스 전환을 막 이뤄냈는데 동부화재, 동부증권, 한국금융지주,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KB금융, LIG손보,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화재, 아주캐피탈, 한국화재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전기가스 쪽은 경동가스, 대성에너지, 한국전력, 그리고 인천도시가스가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살펴보죠. 코스닥 쪽은 통신서비스, 뭐 종이목재, 금속, 일반 IT, 코스닥 벤처, 유통, 통신,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업종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통신서비스 쪽은 한국정보통신이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그리고 온세텔레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세인데 삼성 LNS, 국일재지, 삼보판지 같은 종목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금속 쪽은 뭐 태광, 그리고 삼보산업, KPT, 동일철강, 삼강 MNT, 포스코엠텍, 성광밴드, 스틸플라워, 동국산업, 웰크론광원, PJ메탈 이런 종목도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IT 쪽도 오늘은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위닉스, 그리고 동부라이텍, 우리기술, 유라테크, SCD, 인터엠, 그리고 하츠, HLB가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치로테크와 비치로시스, 그리고 우리조명, 아큐픽스, GMP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유통 쪽도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IS 이커머스, IS 이커머스가 상한가 직행했고요. PSNG, 그랜드백화점, 그리고 HAM, 위즈정보기술, 백금 TNA, 뭐 아가방 컴퍼니, 서린바이오, 동서, 원이, 인터파크, INT, 리온구첸, 참 좋은 레저 같은 종목들 대거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통신방송서비스 쪽은 뭐 한국정보통신 말씀드렸고 브로드밴드, 전파기지국, YTN, KNN, GS홈쇼핑, CCS, 온세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급 별로 좋지 않은데 기관에서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 기관에서 좀 7억 원가량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은 51억 원가량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코스닥 그 시장의 경우 이제 기관 쪽에서 좀 현재 이제 9억 원 정도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네요. 개인 쪽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 좀 7억 원가량의 좀 매수를 반대로 보여지고 있고 선물 시장의 경우는 일단 어제와 다르게 외국인이 소폭의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눈에 띄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좀 기관에서 가장 크게 좀 매도로 보여지다 보니까는 전기전자 업종의 기관에서도 37억 원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운수창고 이제 업종에는 그 현재 이제 7억 원가량의 좀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운수장비 업종인 좀 현대차의 그 영향 때문인지 아무래도 외국인이 79억 원가량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 현재 좀 10억 원가량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금융업종의 경우 이제 그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 현재 좀 21억 원가량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제 주목받는 업종이랑 바로 통신업종인데 통신업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10억 원가량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업종을 본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움직임의 그 흐름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 현재 이제 제약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9억 원가량의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현재 2억 원 정도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음식료 담배라든지 어제의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다 좀 매도로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종이 목재의 경우는 기관 쪽에서 9억 원 정도의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업종의 경우 현재 알리바바 이제 소식 때문에 좀 외인들이 현재 이제 관심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 업종의 경우는 현재 이제 현재로서는 외국인 2억 원 가량의 그리고 기관의 경우 2억 원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현재 좀 3억 원 정도의 매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이 2원 20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 상승한 1042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43원 90전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시가 현재는 1044만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중국 정부가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미 채권과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등의 상품 통화와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 점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상품 통화와 신흥국 통화들은 최근까지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중국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약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달러 원이 급등하던 시기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시장 교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재료와 중국발 악재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달러원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의 1차 저항선은 1044원 70전이고요. 이 수준을 돌파할 경우 1047원 10전이 다음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저항선이 모두 돌파될 경우 1050원의 돌파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고요. 1050원의 돌파 이후에는 지난 2월과 3월에 지지대로 작용했던 1060원대 초반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원의 추가 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대외 변수는 호주 달러의 동향입니다. 호주 달러는 어제 저녁 0.8849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현재 반등 중인데요. 0.8849달러는 지난 2013년 8월과 12월에 지지대로 작용했던 레벨이고요. 이 지지대가 하향 돌파된다면 올해 1월에 저점으로 기록되었던 0.865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달러 원과 동조화 현상을 보였던 달러엔의 경우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중국발 악재가 다 소화된 이후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달러엔이 상승세를 재개하는 것은 달러원에게는 다시 한번 상승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동향의 경우 역시 조만간 달러 강세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경우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택 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화 대비 반등했습니다만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서 하락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운드화의 경우 역시 어제는 영란은행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영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에는 강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제시하는 재료는 달러 강세의 우호적인 신호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출업체들의 대응과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발표되는 9월 HSBC PMI 지수 예비치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실적 우려감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네이버는 라인 상장 추진 중단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는 한전부지 인근 건물가치 부각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일단 뭐 요지는
전일에 좀 나왔던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삼성증권이 보고서를 내고 3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제 5조 원이 좀 마지노선으로 5조 원 초반대를 증권사들이 좀 제시를 했었는데 삼성증권이 최초로 4조 원대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내놨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이 증권사들도 좀 시각을 좀 달리 볼 수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적은 이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나왔냐 하면 이 스마트폰 쪽에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 역시 시스템 LSI 쪽에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생활가전 쪽도 이익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제시가 되면서 일단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신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좀 이 하향 조정이 좀 될 수 있는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중요한 게 이제 이 117만 원인데 뭐 110만 원 정도를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수준에서 제가 그때도 뭐 삼성전자는 좀 120만 원이 좀 지지선 역할을 했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라도 일단 120만 원을 브레이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이제 주가 흘러갈지 더 흘러내릴지 아니면 지금 가격대를 좀 바닥권으로 다지고 나서 반등을 모색할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등을 만약에 모색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25만 원대까지는 좀 반등이 1차적으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의 연내 상장이 불발됨에 따라서 오늘 또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전날에 네이버 공시를 통해서 라인의 일본, 미국에서의 상장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적어도 연내에는 상장을 위한 추진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뭐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의 상장이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이었고 네이버의 주가를 좀 결정짓는 굉장히 좀 어떤 큰 모멘텀이었는데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라인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네이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중립적이다. 현재 보유한 자금, 해외 기업 쪽에 투자 유치 가능성, 그리고 가입자와 매출의 빠른 성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상장 시기 변경이 라인 사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전혀 훼손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했죠. 뭐 주가도 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인데 네이버가 최근에 80만원 그리고 바닥권에서 70만원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그려왔거든요. 더 좁게 말씀드리면 75만원에서 8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만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모멘텀이었던 라인 상장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70만원 초반대 사서 80만원 부근에서 매도 뭐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뭐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 종목은 사주시푸드인데 현전부지 인근 사주빌딩이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 사주시푸드가 급등을 했죠.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이 사주빌딩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삼성동 부지에 굉장히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시세에 대한 상승, 대규모 개발 차익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사저 빌딩을 포함한 인근 중소형 빌딩들이 이 한전 부지의 현대차 그룹의 매매, 매수, 매입 이런 부분의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이 사저 빌딩 포함한 인근 중소형 빌딩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저 빌딩은 강남구 영동대로 쪽에 지하 4층, 지하 10층의 업무용 빌딩이고요.
건물 시세는 한정부지 낙찰이 발표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 한정부지의 평당 4억 4천만 원 낙찰 발표 이후에는 주변의 빌딩 시세들이 보통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건물 가치가, 빌딩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시푸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J입니다. CJ 시스템즈와 올리브영의 합병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진해운 홀딩스입니다. 액면 분할과 신세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남입니다. 실적 정상화 기대감에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이제 CJ경은 현재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비상장 회사, 자회사 이제 CJ 시스템즈와 CJ 올리브영이 좀 합병한다 이런 소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이제 주가에도 당분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CJ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IT 전문 업체이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디럭 스토어라고도 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CJ 그룹의 경우로 본다면은 CJ 올리브영 위주로 좀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좀 강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그룹 자체 내에서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그 점차적으로 좀 넓혀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간 뭐 그래도 외형의 확장에 대한 좀 부담감도 사라지고 있고 규제 완화도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시너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상장 회사들 좀 합병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좀 상장을 좀 앞두고 있고 이런 모습만 본다면 앞으로도 상장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CJ의 경우 현재 좀 워낙에 좀 4%대 좀 현재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에 오늘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매수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그래도 한 20만 원대 부근까지는 조금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평선으로 봤을 때 좀 24 부근 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신규 매수도 좀 조금씩 이제 고려를 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진해운 홀딩스입니다. 한진해운 홀딩스가 현재로서 이제 8%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제 신사업 확장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액면가 5,000원이 일단 한 주당 2,500원으로 좀 분할을 하면서 2주로 분할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고요. 또한 한진해운 홀딩스가 음식료업에도 좀 진출을 한다는 소식도 함께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사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저는 그냥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신사업을 위해서 음식료업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회사가 좀 정상화 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으로 살펴보시되 일단 추후 지나서 이런 신사업들이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진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가 지금 5%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좀 수직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워낙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 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갑작스럽게 좀 차익 실현이라는 좀 부담감도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본다면 현재 이제 보유하실 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모나미 이제 회사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적자 사업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구류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좀 매출처는 확보를 해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모나미 쪽에서는
쪽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 새로운 제품들이 좀 나오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걸 살펴보니까 모나미 측에서는 이제 만년필이라든지 이제 고급 문구류 같은 거를 조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만 본다면 앞으로 좀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신규 진입보다는 오히려 조금 수익을 챙겨 나가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뭐 신규 매수를 좀 그 고려하시는 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관중에 넣어두셨다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호산업입니다. 1,50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텔씨는 네이버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원산업은 바이오 업체 인수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규모의 공사 계약 소식 때문에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3% 정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일의 금호산업이 군인공제와 1532억 규모의 아산의 모종 캐슬 어울림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장 마감 뒤에 공시를 했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0.68%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꽤 큰 규모의 공사를 좀 수주했구나라는 부분으로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주가 수준은 최근에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주가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9월 19일 날 좀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때 상한가를 좀 갔었을 때 가격대가 13,250원 정도였는데 제가 볼 때 14,000원 정도 좀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단에 대한 분기점은 14,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거래량도 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 특히나 19일날 좀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터진 이후에는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최대 지주 지분 취득 때문에 오늘 네이버리 엔텔스가 뭐 급등을 했었죠. 일단 뭐 120선 정도 이평선을 좀 막고 이끌다는 모습인데, 이 전일의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 김대영 외 8명으로부터 1,188,488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취득 금액은 145억,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에 한 35.5% 해당되고요. 엔테스가 이 네이블의 이 지분 24.3% 정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엔테스의 인수 목적 자체는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 기대감을 모으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뉴스가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뉴스의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좀 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오히려 기대감은 엔테스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뉴스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경원산업인데요. 바이오 업체 인수 때문에 오늘 이 조정이 좀 나오네요.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닌데, 이 최근에 경원산업이 잇따른 M&A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경원산업이 전일에 공시를 통해서 혈액검사 체외진단 제품 개발업체인 바이오이지 지분 70%, 주수로는 23,333주고요. 35억 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 자체는 경원산업 자기자본의 68.2% 정도나 되는 규모고요. 전액 자기자금으로 인수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인수전에 참여하진 않고 순수하게 본인들의 자금력으로 인수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경원산업이 태양광 발전과 기타 부대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선포커스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27일에는 또 선포코스를 통해서 기업 회생 절차 받고 있는 신우를 인수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M&A에 공격적으로 좀 참여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주가에 큰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지금 수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원 부근까지, 그리고 만약에 4,000원을 돌파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4,250원에 대한 가격 트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4,000원을 돌파시키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원산업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부지 매입 충격이 지속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키스톤 글로벌은 차세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에어를 출시 앞두고 신고가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차의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는 이쯤 마이너스 2%대까지도 좀 밀리면서 현재 이제 20만 원 선까지도 좀 이탈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경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는 물론이고 얘 기아차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환경이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엔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완성차 업체의 경우는 아직까지 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대차의 경우는 좀 아시겠지만 한전이 그 삼성도 부지 매입에 이제 낙찰자로 좀 선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좀 10조 원 가량의 조금 그 금액이 이제 비용으로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주가에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과다 평가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경우는 그래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만큼 또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 대형 현대차 위주로 좀 밀리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로는 좀 피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실적에 대해서도 워낙에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키스톤 글로벌이 현재 이제 12%가량의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 에어라는 이제 출시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 소식 에어라는 그 출시 소식이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라는 그 이제 사업이 바로 SNS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사업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높다고 하지만은 지금 주가 형태로 보서는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수익 실현할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그런 이제 전략은 워낙에 좀 위험한 이제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1,600원 부근에서 조금 이제 그 점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의 경우가 현재 이제 7%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 경고의 이제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쌍방울의 경우 이제 동전주였는데 갑작스럽게 좀 주가가 이유없이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투자 경고의 그 지정이 된 투자 경고 종목에 좀 지정이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시장에서는 뭐 쌍방울보다는 워낙에 좀 더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더 중소형주이지만 좀 가치 있는 종목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닥 단기 바닥권이다, 매수 시점 출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중국 경기 우려감이 부각되며 글로벌 증시는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정책 이익 모멘텀 보유 내수주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중국 HSBC PMI 지수 발표 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전일 외국인 현선물 매도로 미국 시장이 선반영됐다, 하지만 조심하고 관망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국 경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어제 그 중국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진 상황인데요. 중국의 뭐 한 당국자가 그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좀 중국의 그 경기 불안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조정 국면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의 주가 역시도 좀 약세의 흐름을 좀 지속을 하면서 인터넷 주들의 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가 한 100포인트 그런 조정을 받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좀 대외 그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좀 문제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유로화와 그 엔화 약세는 이제 당분간 뭐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수출주에 대한 좀 수출 타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뭐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좀 이벤트가 바로 이제 중국 PMI 지수가 좀 있는 상황인데 중국 PMI 지수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좀 지표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중국의 그 PMI 지수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에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선물 그 매도 포지션이 좀 크게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오전장이지만 외국인이 다시 이제 선물 좀 매수 전환을 좀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보다 나쁘지만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설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재가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르면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금 매트입니다. 자, 장이 조금 또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좀 조정해서 바로 2048포인트의 저점대로 또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긍정적인 입장 견지하고 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단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고요. 금요일 아침 신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저 현상에 대한 심화가 더욱더 좀 고충화되면서 지금 주가의 어떤 형태가 좀 빠지고 있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로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의 부진, 즉 지금 이제 신저가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부진은 결과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전부 다 영업이익이 이제 4조대를 지금 어제 전일 발표를 전부 했죠. 그러니까 제일 심한 곳은 이제 4조 천억 원대까지 나왔는데 자 이런 점들이 아마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충분히 선반영이 좀 되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좀 많이 심하게 언더슈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언더슈팅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삼성전자가 이만큼 주가가 빠졌고 그다음에 전체 대형주들의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빠질 동안 결과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참 잘도 버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맥락에서의 어떤 하락폭이라기보다는 지금 단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우려입니다. 그죠? 실적에 대한 우려.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에 가깝지 않느냐에 대한 실적이 우려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적이 나오면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장은 반드시 회귀하리라. 즉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 구간에서 반드시 회귀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이제 2030포인트 부근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2030을 다시 지지를 받느냐에 대한 여부와 2048포인트가 언제쯤 강하게 올라오느냐의 여부가 지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짚어드렸던 종목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사물 인터넷주 여전히 좀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 오일 솔루션도 강한 모습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코콤 홈 오토메이션이죠. 그죠? 전일 기사에서도 나왔고요. 주말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삼성이 홈 오토 시스템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삼성은 지금 신성장 동력 사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꺼질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스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넷도 지금 통신 네트워킹 구축 시스템 IPv4에서 IPv6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버 반도체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 결과적으로 이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도 다 들어가는 그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정받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리바다 여전히 좀 강합니다. 이제 4,000원선 지지대를 명확히 하면서 계속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든싱어죠. 그죠? 히든싱어의 음원 다운로드 앱을 깔아야만, 즉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깔아야만 결과적으로 그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때문에 지금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리받아 좋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IT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주들, 즉 엔저 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깊이 있게 나타나면 자 바로 이제 엔, 즉 일본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 아이스코가 다시 리바운딩. 즉,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라올 때, 많이 조정이 들어왔던 현대 아이스코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조정이 들어오니까 현대 아이스코가 오르고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주철가는 싱크홀 뿐만 아니라 엠프라니 자회사 영향 덕으로 지금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성 구간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구간으로 늘 회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포컴이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바로 7%대 가까이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자결제주들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전일 알리바바 상장과 더불어서 미국의 알리바바 상장과 더불어서 좀 많이 올랐는 모습들입니다. 자, 섬유의보츠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방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요. 신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죠. 그거 좀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애니메이션, 레드로바 얘기 들었었죠. 그죠? 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손오공, 레드로바, 애니메이션,
오로라, 대현 미디어 이거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 모멘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지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샤오미폰 관련주 이너칩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간다 간다 확 간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바로 유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금일 이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 지금 합병을 하죠. 자, 이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이 합병한다는 것, 이것이 단기적인 모멘텀일까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확고히 산업 진출, 즉 신성장 동력을 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중기적 모멘텀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헬스케어 산업의 진출 의지가 명확히 확고해졌어요. 삼성 메디슨과 합병을 통해서요. 그죠? 그 부분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유헬스케어 산업은 결과적으로는 원격 진료 쪽인데 이 원격 진료 쪽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장과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사물 인터넷의 성장과 동반되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인성정보나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금일 오늘 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죠? 신고가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포피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헬스케어 산업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동반되어서 성장할 겁니다.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시계도 마찬가지고 PP팔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면 습관, 여러분들의 잠의 깊이 정도 이런 것들 그리고 몸부림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PP팔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역시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내 잠의 수면 정도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내 주치의에게 내 모든 바이탈에 대한 부분들 즉 혈압, 온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이 원격 진료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유헬스케어 산업인데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의 동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성정보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강한 종목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일은 어찌됐든 비트컴퓨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2등주로 지금 인성정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성정보는 최근에 이제 어떤 조정의 폭을 충분히 겪었는데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산이 깊어야 즉 골이 깊어야 산도 깊다는 얘기죠. 골을 깊게 들어왔으면 이제 산의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이걸 지금 잘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뾰족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면요. 여러분들 크게 뾰족산 형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지속적 상승 가닥 속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인성정보의 성장성이 계속 부각될 것이다.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조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일단 2030선을 회복을 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고생 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여전히 약세라는 거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약세가 결국은 시장의 어떤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고 현대차 기아차의 약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19만원대를 금일도 또 깨고 내려왔는데 19만원을 이제 겨우 회복을 했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던 구간에서 더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저점대 영역을 일단은 지켜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보시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즉 현대 관련주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현대글로비스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올라가는 현대글로비스만 그럼 왜 올라가느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차 다 빠지고 있는데, 자, 이 얘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이죠. 내일 8시에 방영되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삼성의 지배구조, 현대 지배구조, 삼성의 지배구조, SK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거기서 해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말 강연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 창원에서 합니다. 창원 우리 투자증권 WMC 지점에서 하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고 문의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요. 경남 창원 근처에 마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꼭 좀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2030선을 회복하며 2031포인트에서 현재 거래 중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은 순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7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